상속에 대해서 이제 밝힙니다. 이제 상속은 세계상속, 중생상속, 업과상속. 여기에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라요. 강명 공매가 상대 청렬세, 각은 밝은 각과 각은 밝고 허공은 어두운 것이. 이제는 이제 풍대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세계가 생길 때는 그냥 되지를 않죠. 지수화풍 공이 공부터 공륜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풍화 지수가 다 있어야 세계를 형성하니까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각은 밝고 공은 어두운 강명과 공매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명사로 봐도 됩니다. 강명과 공매. 강명은 그 본각의 밝은 자리고 공매는 회매 유공한 자리. 회매 유공이 무명이죠. 무명은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것이 그 말이죠. 강명은 밝은 자리고 공매는 어두운 자리고 그래서 명암이 밝고 어두운 것이 서로가 상대하여 서로가 이렇게 같이 대립되어 가지고 성요할세 흔들림 요동을 이루기 때문에 요동하니까 요동하는 것은 바로 바람은 움직이는 성질이니까 선풍기가 요동하니까 지금 바람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요동해 가지고 바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은 요동한 것은 바람이에요. 마음은 단단한 고체는 땅덩어리 흙이고 광물질 저런 목금토죠. 목금토 같은 것은 마음의 단단한 그 고체가 되고 마음의 기체 그것이 이제 동체는 바로 이 바람이야. 액체는 바로 물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소연성 것이 타는 기체 같은 것은 불이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풍륜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집지한다. 세계가 전부 다 풍륜의 힘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멀리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별똥같이 하늘에 것이 이제 보면은 별이 밤에 쬐끄니 별똥 그냥 떨어지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별은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그 별은 부서지는 별이라요. 추락한 거. 추락이 되지 않고 이 지구같이 이렇게 달같이 태양같이 있는 것이 풍륜의 힘으로 세계를 집지했다는 거예요. 집지란 말은 세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하의 풍륜에 의해서 주관한다고 했죠. 요즘 말하면 인력이라요. 인력. 인력이 바로 풍륜이라요. 인력과 탄력이 전부 다 풍륜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차나 그냥 이렇게 배달 그냥 놓아두면 자빠질 건데 넘어질 건데 사람이 막 돌리고 가면은 안 자빠지고 안 넘어지고 막 가고 있죠. 그와 같이 이제 세계가 그게 움직이는 동력 아니요? 동력이 되나 풍력이죠. 그 동력으로 빨리나마 오토바이도 막 굴러가면서 넘어지지도 안 하고 잘 가지 않아요. 그와 같이 세계도 그런 그 풍륜의 힘에 의해서 세계를 집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력 탄력이 다 풍륜의 힘이라요. 사람이 여시 피가 이렇게 자꾸 돌죠. 조수왕래 가듯이 바닷물이 이것이 남극에서 북극으로 가고 북극에서 도로 남극으로 이렇게 자꾸 도는 것처럼 이 사람은 피가 이렇게 도는 것이
풍력이라 해, 풍력. 사람은 인체도 지수와 풍이 다 겸해져 있잖아요. 사람 몸의 것이 액체나 피 같은 것은 수대가 되고, 사람은 호흡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피가 돌고 하는 것은 풍대가 되고, 이런 뼈와 살 같은 것은 지대가 되고, 또 사람의 체온, 열기 같은 것은 화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대를 또 설명합니다. 공을 인하여 흔들림이 생겨가지고, 굳고 밝은 것이 애를 세우니, 장애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건 고체가 된 거죠. 하나의 지뢰가 돼가지고, 허공에서 바람이, 풍륜이 생기니까 흔들리고, 또 굳고 밝은 본래 강명자리가 또 굳은 성질을 낸단 말이죠. 굳다라는 것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굳은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서로 걸리잖아요. 걸리는 것을 세우니 저 금보라고 하는 것은, 금보라는 것은 금륜입니다. 내나 금을, 그러니까 광물질을 지금 말한 거죠. 영각이 견을 세우라. 굳기는 쇳덩어리가 제일 굳죠. 철, 광석 같은 게. 광석이나 돌이나 모두 쇠나 다 굳지 않아요. 흙보다 더 굳죠. 그래서 명각이 굳은 것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금륜이라는 게 있어서 국토를 보지한다. 온 세계를 전부 다 잘 보호하고 유지한다. 아까는 집지라고 했죠? 집지나 보지나 같은 말이죠. 사람이 것이 저 잠잘 때 가위 눌리는 것도 바로 가위가 눌리는 게 없는데, 잠잘 때 가위 눌려서 뭐가 답답한 여울 콱 눌리는 것 같죠? 큰 산덩어리가 눌른 것처럼. 그와 같이 굳은 그 굳게 고집하는 그 망상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금륜, 금륜이 바로 지대입니다. 지대 중에 가장 굳은 것이 금륜이죠. 토륜이나 또는 것이 저 금륜이나 나무 같은 것도 전부 다 광물질이 다 지대에 속하니까. 그리고 옛날에 것이 저 마음을 굳게 먹어가지고 돌된 게 있죠. 화석도 되기도 하고, 사람이 망구석도 되기도 하고. 남편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이 결혼한 지 불과 하루 만인가 이틀 만인가 자기 남편이 군대 전쟁이 나가서 군대에 갔거든. 그래서 산꼭에 올라가서 늘 해가 지기 전에 거기서 바라보고 늘 그러다가 자기 남편은 종모 소식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망구석이 돌로 되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야. 화석도 화석이 되는 것도 그다 마음의 작용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견각 보성하고 그 다음에는 화대입니다. 이제 굳은 각의 보배가 이루어지고 요명 풍출하야 흔들리고 밝은 바람이 나서 풍금이 상마할세. 풍금이 바람과 금이 서로가 부딪힌다 말, 마찰할 때 피아노 같이 피아노 풍금 치면은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바람과 금이 서로 마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대가 나온다 말. 그러므로 불빛이 변화의 성질이 되며 불이란 것은 큰 것도 태우면 작아지고 또 것이 이제 흰 것도 태우면은 검어지고 다 변해버리죠. 모든 물체를 완전히 그 본질에서 탈바꿈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화강은 불은 화대는 변화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전부 다 각이라고 말한 것 보세요. 각이라고 말한 것 보면 열애장에서 전부 다 연기가 된 열애장 연기설을 말한 거죠.
아까 말한 견각이라고 나와 있죠? 견각. 성각 자리에서 견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요명이라는 말도 나오죠? 요명. 또는 명각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명이라고 나오죠. 보명.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명각은 화대가 되고 여기서는 견각 지대 되나 금 요것도 내나 지대지 지대 요명은 이제 풍대고 전부 다 각자와 명자로 되어 있죠. 말 수로를 가만히 의미해 보면은 내나 강명이라는 거. 저 밑에 보면은 강명이 유구란 말이 나옵니다. 저 위에서도 강명이란 말이 나왔었죠. 강명, 여덟 각자하고 밝을 명자. 명망은 비타라, 광명이 위구라. 그런 말이 나왔죠. 명은 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명이 허물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벌써 열애장 그 본각 성각에서 무명하고 무명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무명하고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계와 허공계와 세계와 중생계 여러 가지 업과 같은 것도 다 형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보명이 또 보명이 생윤하고 보배 밝은 것은 윤을 낸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명이랑 한 것은 금은동철 금석이죠. 금석이 금 같은 게 투명체 좀 밝은 성질이 있죠. 저런 유리 같은 거 모두. 보명이 윤기를 윤태감을 내어서 화강이 상징할세 이제 수대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빛이 우로 징발을 가기 때문에 뜨거울 때 소낙비가 날이죠. 사람이 열이 나면은 몸에서 얼굴에서 막 물이 줄줄 흐르죠. 땀이 그와 같이 수륜이 이제 생깁니다. 수대가 그러므로 수륜이 있어서 시방계를 포함하니라. 바다보다 육지가 작죠. 육지 그 3분의 1을 전부 다 바다가 감싸고 있고 바다뿐만 아닙니다. 이 지구 밖에 가보면 구름이 허공계에 꽉 찼죠. 구름도 이거 수륙이라 해요. 사실은 물기운 아니요. 구름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비가 들잖아요. 물 아닙니까? 그래서 수륜이 온 지방세계를 다 포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불교 기세경이나 누탄경이나 그런 데 가서 전부 다 설명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생기는 4대가 세계를 이루는데 4대의 그런 그 발생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말한 겁니다. 이제 위에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세계 알립이 세계가 형성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다 수륜이 있잖아요. 수륜이 있고 그 다음에 토륜이 있고 금륜이 있고 또 이제 풍륜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화엄경에도 나오죠. 화엄경에 저 밑에 열의 출연품 같은데 보면 토륜은 밑에 가서는 금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륜은 밑에 가서 또 수륜이 있고 또 수륜은 온전히 풍륜에 의지하고 풍륜은 또 허공에 의지한데 허공은 의지할 데 없잖아요. 허공은 텅 빈 거니까 그와 같이 천진만물이 다 땅 위에 있죠. 땅이 토륜 아니요? 산천 초목 같은 것 전부 다 토륜이 땅덩어리 위에 있죠. 땅덩어리는 금륜에 땅 속에 파보면은 불도 나오지만은 이 암석 같은 거 다 광물질 전부 다 금륜이라 이거. 그 밑에 또 금륜 밑에 가서는 또 수륜이 있고 수륜은 또 다음에 풍륜이 있고 풍륜은 허공에 의지하죠. 그러면 이 전체가 허공이라면 그러면 이제 요 토륜이라고 이렇게 가령 이걸 토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금륜이 있죠. 이제 금 또 그 다음에 가서 뭐가 있어요? 수륜이 있죠.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풍륜이 있죠. 이제 이런 순서입니다. 이건 이제 허공, 이 가의 것은 허공이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상생으로 되었네요.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모. 예? 화류는 말을 안 했죠. 화류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토륜 속에도 들어있고, 금륜 속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풍륜 속에도 사실은 화류가
화가 좀 들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 동력이 열이라요, 일종. 열은 불이거든. 그래서 이제 세계가 그런 식으로 생긴다는 그것을 말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위에서 이제 풍대로 붙어서 여러 가지 그 지대하고 또는 화대하고 수대까지 4대를 지금 말한 거죠. 세계상속에 대한 말입니다. 세계상속. 거기까지를 능성사대라고 합니다. 능성사대. 능성사대. 위에서 그 4대를 말한 것은 능성사대. 그것들이 이제 세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형성하는 능성적인 사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성사대가 또 나와요. 아까 그 풍대로 붙어서 지금 수대까지가 능성사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소성사대, 사대라 하기도 하고 사거라 하기도 하고 사대가 되나 사거가 되죠. 중생들이 살 수 있을 그런 자리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육지가 나옵니다. 불이 올라가고 물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수화기제가 뜨는 거죠. 주역에 불기운은 올라가고 물기운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발 입견하여 서로 발하여 굳은 것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젖은 것은 큰 바다가 되고 마른 것은 건조한 것은 그러니까 습과 조죠. 건조한 것은 섬이 된단 말이에요. 젖은 것은 축축한 데는 바다가 되고. 그래서 바다와 섬, 그게 이제 육지와 물이죠. 수륙. 수륙을 형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쓰기 때문에 저 큰 바닷가운데는 불빛이 항상 일어나고, 바다에 보면은 연기같이 주원히 불빛이 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죠. 또 저 섬 가운데는, 육지 가운데는 강과 하천이 항상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하나의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아니한 그런 증거죠. 어머니의 기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겸해하거든. 육지 속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물 속에도 육지 같은 풀이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수화가 서로가 교구하는 거, 그러한 도리를 말합니다. 감리 교구. 주역의 수화 기계를 말합니다. 감리 교구라도 하고. 굿자. 그래서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된다는 그 말이죠. 누탄경 같은데 다른 기세경 같은데는 불이 나가지고 이 세계를 다 태워버리면, 태워버리면 세계가 다 타가지고 재대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물이 이제 비가 막 물이 억수로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은고체가 전부 다 이런 땅덩어리도 되고 돌덩어리
또는 금은 동철 보석 같은 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보석이나 돌이나 쇠붙이도 다 녹히면은 다 몇천도 열을 가하면은 몇만도 열을 가하면은 다 물되고 그게 또 식으면은 하나 광물질 이렇게 고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은 상태가 이렇게 세계 사람이 살 수 있고 중생이 살 수 있는 특혜고 이것이 또 이제 몇만도 열이 막 크게 나가지고 이게 녹아버리면 다 불타버리고 녹아버리면 이제 새로 이제 천지개벽 해가지고 이 세계가 그냥 다 그냥 용광로에 그냥 다시 꼽아내는 거예요. 극도 용광로에 꼽아가지고 저런 그릇 같은 거 자기 같은 거 토기 같은 게 나오듯이 그렇게 세계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 설명도 나옵니다. 다른 뚜탄경 같은데 그 힘이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열애장 묘진여의 묘진여 힘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한 거라요. 그 전에 그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지수화풍 공견식 7대를 설명했잖아요. 어떤 전지전능한 조물주나 절대 유일신이나 하나님이나 그런 존재들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는 거 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체도 되고 모든 중생과 세계와 허공을 형성한 모체 근본 본체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작용을 묘하게 불가사의 진성심심 극미묘해서 불수자성 수연성을 한 거라요. 그러니까 세계가 생긴 것이 불수자성 수연성의 돌이죠. 세계가 생기고 허공이 생기고 중생이 생기고 또 중생이 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업을 짓는 업과 같은 것도 불수자성 수연성의 돌이라요. 그러니까 법성계 그 한마디가 굉장히 표현을 잘한 거예요. 진성 심심 극미묘라 불가사의한 그런 힘을 가져서 그런 동력이나 열이나 무슨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허공이나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 묘하죠. 묘한 힘이 그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본 한원하려면은 근본으로 돌아가려면은 노구발진에서 노구발진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세계상이 다 세계의 성립도 노구발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번외를 치우는 공부가 반본 한원이요. 진로형탈 진로를 멀리 벗어나야 하거든. 진로 형탈을 해야 한원이 될 수 있어요. 본원에 돌아가요. 노고발진 했던 그것을 취소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 작용을 그냥 막 불을 붙여가지고 불기운이 너무나 치열하면 불을 끄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끄는 방법이 진로 형탈이래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갖고 비고 고요하게 밖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컬명자조죠. 그래서 컬명자조를 하되 불로심력으로 진로형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본 한원이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원자리에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정멸 열반 아니요? 정멸 열반이 되면 세계고 허공이고 중생이고 업과고 생사고락이 다 없어진 자리 반본 한원이 되는 거. 그래서 황벽스님이 이런 말 하셨죠. 그래 황벽스님 그래 진로영탈 사비상
임재스님, 광벽스님 제자죠? 광벽스님이 이렇게 글긴 게 있어요. 진로 형탈 사비상하니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노구발진 한 것을 이제 완전히 떠나야죠. 진로로, 진로가 바로 번호입니다, 누나. 번호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보통 내 사람은 일이 아니다. 형자의 형, 형. 뭘 형자요?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그 일이 보통 내 사람인 것이 아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부지런히 용맹정진해서 바짝 해라 말이야. 승두를 잘 잡고, 되게 잡고, 단단히 잡고, 승두랑은 마음짜리 규칙 같은 거, 법 같은 거, 화두도 승두와 같은 거지요. 배 것이죠. 배 운전하는, 차 운전하는 사람 같은 운전대와 같고, 배는 배머리 것이 배 이렇게 운전하는 고동과 같고, 또 밧줄, 줄 땡길 때 밧줄과 같고, 또 나무 깎을 때 먹줄과 같은. 법이 마음자리가 승두죠. 규칙을 세우고 용맹 정진하는 게 승두라요. 그래서 입승이라고 하지요. 절집에. 절집에 입승이라는 책임자가 있지만 입승도 하나 수출하여. 절집에 컴바인 가면은 입승 3관, 3함, 5관 뭐 그런 거 써붙였죠. 법승자요. 법을 세우는 사람. 약비 1번 한철거리면 만약에 한번 차가운 것이 애 사무치지 아니하면 동기석 달 추분 그런 때를 겪어야 한다면 빼꼴에 사무치는 그런 차가운 것을 견디고 지나야만 설중매, 설매, 눈 속에 피는 매화꽃이죠. 어찌쟁자, 어찌 매화꽃이 코를 치는 좋은 향내, 매화의 좋은 향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차가운 동기석 달 그런 설한 풍을 겪어야만 눈 속에 매화꽃 저 소식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해서 반본 환원하는 그런 도를 닦는 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니까 부지런히 용맹정진 해가지고 한바탕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런 세계상속, 중생상속, 업과상속 같은 게 다 무너져가지고 본래 없는 지수화풍이 본래 없는 거, 지수화풍이 본래 없는 도리를 알아야 하거든. 이 마음은 자심은 본비 수화라. 본래 불과 불이 아니에요. 이 마음짜리는, 마음의 근본짜리는 본래 청정한 자리는 불과 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몸이 춥고 더운 것은 한열이 동학이야. 한열이 뭐로부터 일어나느냐. 감산대사, 감산대사 아파가지고 감산대사 아파서 관할 병을 관한 거예요. 되었죠? 이 마음은 본래 수화가 아닌데 말이에요. 물은 찹고 불은 덥죠? 몸이 아프면 춥고 덥고 가죠? 감기 몸살만 해도. 한열이 종학이야. 한열이 뭐로부터 일어나느냐. 감산대사 그 문집에 보면은 자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관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한열이 본래 없고 불과 불이 본래 없는 마음자리를 체득하면은 병도 떠나고 그야말로 참 본래 청정한 청정 본연한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죠. 그만합시다.